오늘은 슬래셔 무비 살인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슬래셔 무비 살인마, 할로윈의 마이클 마이어스, 나이트메어의 프레디 크루거, 13일의 금요일 제이슨 브리스, 그 이후에 1996년에 호러 영화를 되살려낸 바로 헬로 시드니, 스크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쏟아지는 플로리다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데니 존슨, 혹은 제드 올슨으로 알려진 남자가 부엌 탁자 위에 신문을 펼쳤습니다. 일주일 전 신문이었지만 거칠고 쾌한 그의 얼굴이 천면을 장식하고 있었죠. 1993년 6월 18일 제드 올슨의 첫 인상은 다양한 소규모 신문사를 다니며 경력을 쌓은 겸손하고 열정적인 프리랜서였습니다. 로즈빌 신문사 직원들은 그의 느긋하고 정직해 보이는 모습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면접을 진행하였는데 제드는 편집장에게 미소와 힘찬 악수를 건네며 미국의 전통적인 얘기를 나눴죠. 유타, 펜실베니아 등 여러 도시에서 경력을 쌓은 올슨은 그나마도 난잡하고 검증되지 않는 경력이었는데 올슨은 경력에 대해 변명하지 않고 그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받아들인 로즈빌은 올슨의 면접 태도와 포트폴리오가 좋았고 마침 기호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곧 입사가 결정되었죠. 어느 날 로즈빌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올슨이 로즈빌에서 일한 지 5개월이 지났을 무렵 여러 사람들이 집에서 흉기로 살해를 당했죠. 그리고 수사보고서를 살펴보았는데 서로 관계가 없는 피살자들을 묻지마 살인으로 볼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러기엔 범인은 피해자들을 너무 잘 알았는데 잔혹한 살해 방식, 이는 원한 범죄의 특징이었죠. 흔적을 남기지 않은 범행, 계획된 범죄, 짐승 같은 살인 수법과 정교한 계획이 경찰들을 혼란에 빠뜨렸죠. 평소 범인은 피해자들을 미행하는 것을 즐겼는데 피해자 중 둘은 사건 며칠 전에 스토킹 신고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범인은 로즈빌 북부 윌 아이즈부터 이들을 따라갔으며 피해자가 귀가하는 모습을 촬영하며 계획을 세웠죠. 피해자마다 몇 주씩 들여서 습관과 일과를 빠짐없이 기록했고 그러다 살인 충동이 일어나면 가장 취약한 피해자를 찾아 살해하였죠. 그 이후 신문사 전체가 살인사건에 매달렸는데 올슨은 유족들과 인터뷰를 갖거나 경찰에 공식성명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누구도 모르게 자신의 계획을 완성시켰죠. 그러다 어느 날 올슨은 범인의 모습을 포착했는데 어둠 속에서 후드 모자를 뒤집어 쓰고 가면을 쓴 형체의 사진은 올슨이 기고한 고스트페이스 기사는 특종이 되었죠. 특종이 나가고 사람들이 공포에 떨자 올슨은 뿌듯하며 몇 주 뒤 올슨은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올슨은 이야기를 현실로 만드는 것을 즐기고 있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경고 메시지였죠. 용의자 제드 올슨이 검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로즈빌 경찰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었죠. 그리고 올슨은 웃으면서 기사를 오리고 수사가 시작될 무렵 그는 짐을 싸서 로즈빌을 빠져나갔죠. 끈적한 의자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가자 역겨운 습기가 그를 집어삼켰는데 방 안의 벽지는 사건 현장 사진과 신문 헤드라인들로 뒤덮여 있었죠. 올슨은 거기서 방금 오려낸 기사를 일주일 전 기사를 핀으로 고정하였는데 갑자기 배가 고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밥을 먹은 게 언제인지 그는 계획에 몰두한 나머지 기억이 나지 않았죠. 올슨은 물러서서 벽에 장식한 작품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쓴 기사와 설계한 살인들, 그것을 실현한 장면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냉기가 몸을 스쳤는데 방 안에 습기가 차가운 입김을 만나 안개로 변했습니다. 들려오는 여자의 비명소리, 발에 채이는 죽은 나뭇잎들, 그는 새로운 기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본명은 데니 존슨 또는 제드 올슨, 이름은 고스트페이스의 영감이 돼 실제 연쇄살인마 데니 롤링으로 지금까지 등장한 데바드 살인마들 중 가장 현대적인 살인마입니다. 오늘은 데바드 스크림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붉은 여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